22번부터 25번까지. 자, 시작해봅시다. 22번의 주제는 자신의 맹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personal blind spot. 자, 개인의 맹점은 are areas. 그 부분이다. 부분이다. That are invisible. 여기까지가 참, that are visible. 자, 볼수 있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But not you. 너에게가 아닌 그러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맹점이라는 거는 남의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The developmental challenge. 자, 그 발달상의 어려움은 of blind spots. 그 맹점의 발달상의 어려움은 is that 대디아이다. 자, 여기는 수일치. 주어가 challenge니까 단수잖아. 자, 뭐냐면 you don't know. 네가 모른다는 것이다. What you don't know. 네가 모르는 것을. 자, 관계대명사지고. 물론 대수로 쓰면 틀립니다. 자, like that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자, 그 부분처럼 in the side mirror. 사이드 미러 안에 있는 그 부분처럼 of your car 당신의 차의 여기처럼 자 where가 that area를 가리킨단 말이야 여기 선행사 틀리길 때는 여기 위치를 낼 거야 자 어떤 지역 관계대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너가 볼수 없는 그 트럭을 in the lane 그 차선에서 Next to you는 앞에 수식해요. 니 옆의. 니 옆의 차선에서 차선에 있는 그 트럭을 내가 니가 볼수 없는 그러한 지역. 자, 이런 것처럼 personal blind spot. 개인적인 맹점은 can easily be overlooked. 쉽게 간과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빨간색은 어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completely unaware of their presence. 너가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Their presence.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존재는, 저기지. 아까 그차 있잖아요. 차선처럼. 너의 맹점 있잖아. 이 맹점의 존재가 안 보인다는 거야.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자, 그것들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은 블라인드 스팟을 얘기하는 거야. That truck, 그 트럭하고 you don't see, 네가 보지 못하는. It's really there. 그것은 실제로 거기 있다. So are your blind spots. So 동사 주어지? 뭐뭐 또한 그렇다. 얘가 주어야. 그래서 아가 와야 돼. 틀릴 때 is는 틀리는겨. 물론 두도 안 돼요. 너의 블라인드 스팟 또한 그렇다.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네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건 트럭이잖아, 그렇지? 트럭 그 트럭을 아니 트럭이 아니구나. 여기서 블라인드 스팟이겠네. 네가 그것들을 못 본다고 해서 뭘 의미하진 않는다. 그들이 can't run you over, 너를 칠수 없다는 걸. Run over가 치다. 너를 칠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 사이에 런오버가 이어동사라 유는 사이에만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면 틀리는 게. 자, this is where. 자, 여기가 장소이다. You need enlist. 네가 구할 필요가 있는 구하다잉.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자, 대쪽까지. 여기 핵심이야, 핵심. 문장이. You have to develop. 너는 발전시켜야 된다. A crew of special people. 특별한 사람들의 무리 또는 동료를. 특별한 사람들의 무리 또는 동료를 발달시켜야 한다. 이게 동격이란 말이야. 즉, 사람들. 어떤 사람? Who are willing to hold up that mirror. 그, 우리말로 이제 그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을 모여줄 수 있는. 이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기꺼이 들고 있는. Be willing to가 기꺼이 원마다니까
그 거울을 기꺼이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관계대명사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까지 세 개야, 여기까지. 근데 뭐할 뿐만 아니라 뭐 한, 나도니 보시지. 너를 잘알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 트럭을 볼 만큼, 그 트럭을 볼 만큼 충분히 너를 잘알 뿐만 아니라, 이 트럭은 맹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또한 care enough about you, 너에 대해서 기꺼이 뭐 하는, 신경을 써주는. care about이 뭐 하나요? 돌보다 신경 써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는 뭐할 만큼 let you know, 네가 알게 허락할 만큼, 네가 알게 할 만큼 that is there,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문장이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맹점을 지금 트럭으로 지금 뭐한 거야? 트럭이 빗대에서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 3번은 뭐냐면, 주제는 아이의 행동 제한에 대한 행동 제한을 할 때, 그 행동 제한을 할 때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이제 이게 주제네. 자, a child, 한 아이가, 어떤 아이,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통제 밖에 있는 애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자, whose가 관계대명사 외워두고, 향상이 된대. Improves. 언제? Clear limits. 분명한 한계가, 제한이, 뭐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제한이, set. 설정될 때. 설정될 때 향상된대. 그리고 뭐할 때? 실행될 때. 여기가 PP고 얘도 PP야, 둘 다. 당연히 문법 외워야 돼. 자, 그러나, parents agree on. 부모들은 동의해야 한다. 어디에 그 제한을 뭐 할지, 설정할지, 제한이 설정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제한이 실행될지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그치? 핵심적인 문장. 자, 그 제한과 결과는, 자, 뭐를, 그 제한을 깨는 결과는 must be clearly presented.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To the child, 아이에게. 자, enforcement of the limit. 그 제한의 실행은 should be consistent.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확고해야 한다. 확고해야 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어디에 한계를 둘 거며, 제한을 둘 거며, 어떻게 실행될지 설명하는 거지? 자, too many limits. 너무 많은 제안은 어렵다. Are difficult to learn. 배우기에, 이 몸하기에. 그리고 spoil may spoil. 망칠 수 있다. The normal development. 정상적인 발달을. Of autonomy. 뭐이? 자율성을. 우리말 자율성. 자율성의 정상적인 발달을 망칠 수도 있다. The limit. 그 제안은 must be reasonable. 자, 합리적이어야 한다. In terms of가 뭐뭐의 관점에서, 아이의 나이, 기질, 발달 수준의 관점에서. To be effective.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 효과적이기 위해선, both parents, 두 부모님 둘 다, 그리고 다른 어른들, 그 집에 있는, 이렇게, 다른 어른들이 must enforce limits. 그 제안을 실행해야 한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여기랑 빈칸 되게 좋지? Children may effectively split. 아이가 효과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누구를? 부모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분리시킨다는 얘기. 분열시킬 수 있다. 그리고는 seek to가 원만하려고 노력하다거든? 시험하려고 한다. 시험하려고 노력한다? 그 제안을 누구와? 더. 훨씬 더 멋대로 한후 부모와 그 한계를 갖다가 테스트하려고 한다. 자, 이런 거는 빨간색은 내가 어휘 나올 수 있다겠다. 자,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선 punishment, 그 벌이
must be brief. 뭐 해야 되고? 아주 간결해야 되고, linked directly.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to a behavior. 행동에. 자, 이게 must be에 걸려있어서 이게 PPI. 수동태야. be, PP. 이렇게. 자, 외워두시면 되고요. 주제 잘 하고, 빨간색들, 중요 단어들 반드시 외우고, 자, 다음 24번은 뭐냐면, 계속되는 발견으로 발명품의 기원을 알기는 뭐하다? 어렵다. 왜냐면 내가 이 발명품의 기원을 발견했어. 근데 어디서 뭔가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기원을 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many inventions. 많은 발명품들은 were invented. 발명되었다.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So,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to know. 아는 건, the exact origins. 그의 정확한 기원을. 이게 주제야, 주제. Sometimes, 때때로, scientists. 과학자들은 발견한다. 어떤 모형을, 모델을, 초기 발명품의. 그리고, from this model. 이런 모형으로부터, 모델로부터 그들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그것이 왔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딱 보고. 자, 그러나, 여기부터 내용, 여기부터 중요한 건,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 동격이야. 위치는 절대 안 됩니다.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가능성? In the future, 미래에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이 will discover, 발견할 even older model,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of the same invention, 똑같은 발명품을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부분에서. 그치? In fact, 사실은 여러분 빈칸이지? 여기랑 접속 두 개니까. We are forever discovering.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고 있다. The history, 역사를 of ancient inventions, 고대 발명품의. 자,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야.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예는 is the invention of pottery. 도자기의 뭐다? 발명이다. 발명이다. 도자기의 발명이다.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은 믿었다. 뭐라고? 자, 도자기가 first invented, 처음 발명됐다. In the nearest, 근동에서. 이게 우리가 있잖아, 동쪽에 있잖아. 동쪽에 가까운 지역은 근동이네. 현대 이란주의에. 어? 근데 거기가 어디야? 관계부사야. 위치는 안 되는 게요. They had found pots. 그들이 뭐야? 도자기를 보안? 발견한. 발견한 여기, 여기에서 최초로 발명되었다고 믿었다. 자, 어디로 거슬러 가는 날짜나 기원이 어디 어디로 거슬러 가다 할 때 쓰는 거야. 기원전 9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이거 분사야. 외워두고, 이건 시제의 대과거 외워두고. 자, in the 1960s, 1960년대에 그러나 더 오래된 도자기가 기원전 만년으로부터 온 만년 전에 도자기가 were found, 발견되었다. 수동태. on Honshu Island. 혼슈 섬에서, 일본에.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다. 자, 동격이라겠다. 위치는 안 된다고. In the future, 미래에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이 will find, 발견할 even older part, 훨씬 오래된 자기를 somewhere else, 그밖에 어디선가. 자, 이렇게 이해됐죠?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자, 25. 여기도 요즘에 문제가 좀 출제되는 편이라,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he graph above, 위의 그래프는 보여준다. The amount, 양을 전기차 재고, 이게 재고야. 전기차 재고의 양을.
몇년 동안? 잠, 아, 뭐, 5개국이네. 5개국에서의 2004년에, 2016년에. All five countries, 모든 국가들은 가지고 있었다. 다만은, 아, 뭐야, 전기차 재고를, 아, 전기차 재고구나, 이게. 2016년에, 2014년보다. 자, 2014년에 the electric car stock, 전기차 재고가 어디에? 미국의 전기차 재고가 랭크 됐다. 1등으로. Among the five countries, 5개국 사이에서. 자, 뒤따라지면서. 자, 분사구문입니다. PP 외우는 거. By data of China. 중국의 전기차 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게 낼 때는 더 우주를 낼 거야, 아마. 전기차 재고에, 중국의 전기차 재고에 뒤따라지면서. 그러니까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인 거지. 그러나 중국은 보여줬다. 가장 큰 증가는. 뭐의? 전기차 재고의. 2014년부터 16년까지. 능가하면서. 한마디 ING. 분사구문이지, 당연히. ING 기억해야지. 미국을 어디에서? 전기차 재고에서 2016년. 자, between 2014 and 2016, 이 14년과 16년 사이에 the increase in electric car stock, 일본의 전기차 재고의 증가가 was than that, 그것보다 작았다. 그것보다. 이거 재고야, 이것도. 노르웨이에 재고보다 더 작았다.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전기차 재고는 얼마였다? 두배더 컸다. 두배 이상 더 컸다. 2016년에 2014년에 보다. 자, 뭐 여기서 주관식도 출제되고 요즘에 객관식도 출제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